진저 커피 두 잔으로 또 아침을 깨웁니다. 여긴 난데이. 네, 여기는 이발소 앞 영역인데요. 여기 원래 제가 저기 터줏대간이에요. 근데 다행히 이쪽 팩 아이들은 새로운 팩 멤버가 영역 안에 들어와서 합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인 애들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아이가 못 보던, 6개월 전에 못 보던 아이가 여기 영입이 됐는데 이 아이들이 굉장히 마르고 어린 개체 같아요. 피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만성 피부염이 계속 진행이 됐었던 것 같아요. 탈모도 있고요. 피부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주로 이제 이런 경우는 여름에 플리, 벼룩이 과번식하면서 물고 계속 가렵고 긁고 그러면서 피부가 비후화되고 탈모가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한테 외부 기생충 약을 발라줘야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내부 기생충 약은 먹였고요. 오늘은 외부 기생충 약을 얘한테 발라주도록 할게요. 이겁니다. 피프로닐이에요. 주로 이제 프론트라인 주성분이죠. 그래서 이거 바르면 50일 정도 피부에 잔류하면서 외부 기생충으로부터 조금 완화가 될 겁니다. 또 곧 몬순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 습도가 많이 늘어나면서 다시 과번식할 환경이 만들어지는데 아마 곧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네, 이거 발라주면요. 그리고 닭도 좀 줄게요. 얘가 영양 상태가 그닥 좋아 보이진 않아요. 어제 닭을 줬더니 굉장히 잘 먹더라고요. 네. 먹어 괜찮아. 드세용. 닭 드세용. 잘 살고 또 보상. 멍멍아. 우리 착한 멍멍이. 안녕, 또 보자. 닭 먹어. 그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야. 지금 바라나시의 개들한테 가장 필요한 건 지방하고 단백질입니다. 애들이 맨날 쌀밥만, 탄수화물만 먹다 보니까 피부 건강을 유지할 충분한 지방이나 단백질 섭취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피부병에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그래서 애들한테 생닭은 아주 좋은 지방과 단백질의 공급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잘 먹네요. 아까 잠에서 덜 깨가지고 그랬나 봐요. 먹고 힘내. 파이팅. 이 아이도 지금 건강 상태나 피부 상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등 쪽에는 털이 완전히 빠졌고 물렸는지 아니면 긁어서 털이 빠졌는지 상당히 심각하네요. 일단 내부 교충을 해주고 닭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눈도 백내장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나이도 지금 많고 오른쪽 귀도 지금 물어가지고 뜯긴 싸우다가 그런 상태입니다. 굉장히 약한 개체입니다. 아이버미틴. 왔어? 너도 피부가 얘도 굉장히 안 좋죠. 얘도 내부 기생충 처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놈들아, 그렇게 자연 번식을 계속하면은 새끼들은 좀 잘 키워. 어? 괜찮아? 아이고 녀석들. 지나가는데 누가 이쪽 게스트하우스 쪽에 아픈 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흰재라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쪽으로 왔는데 아까 오면서 아픈 개 두 마리 치료했고요. 아, 이쪽으로 해서 저쪽으로 돌아가면은 온페 가이들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어저께 온페 가이들 약이 떨어져가지고 치료를 못 해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새로 강아지들이 두 마리인가 세 마리 태어난 걸 내가 봤거든요. 그 아이들 구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얘는 지금 상태가 아주 좋죠. 피부도 털 빠진 데도 없고 피부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근데 매대 위에 올라가 있는 거 보니까 판매용 강아지 같아요. 너 판매용 강아지지. 그리고 밑에 무리를 이루고 강아지가 사는 개들이 한 3마리 정도 있었는데 그리고 강아지들도 뛰어다니는 걸 내가 이틀 전에 봤는데 안 보이네요. 어디 간 거지 다들? 또 싸워가지고 아니구나 긁어가지고 생긴 상처 있네요. 구충 내부 구충만 이제 외부 구충 제약은 지금 다 떨어져서 하나만 갖고 나왔는데 예, 일단 내부 구충만 한번 해줄게요. 먹어 먹어. 굿덕. He's doubting you. Yes, drop, drop for him. 연고도 발라졌고요. 피부 쪽이 약간 벗겨지는데 다시 약을 빼놓고 고기만 먹어서 다시 고기 속에다 약 숨겨가지고 좋습니다. 얘가 입주구역 대장입니다. 수컷이요. 예, 저기 지금 두 마리 강아지 아빠이기도 하고요. 지금 저기 저렇게 듣다 보니까 저쪽 피부에 상처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고를 발라줬는데 얘도 외부 기생충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긁어서 피가 나도록 긁어요. 애들이 가려우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긁습니다. 그래서 외부 기생충이라고 이따가 약 가지고 와서 너도 발라줄게. 예, 온페 쪽에 가고 있습니다. 여기 가게 다시 문 열었네요. Hi, it's good to see you again. So many doggy very problem. Here? I see, I check it. 예, 걔한테 지금 여기 문제가 뭔지 친구하고 나왔는데요. Scratch. 아, scratch. I see, yes, here. Okay, I'll do. No, no, no. Inside. Some other dogs bite him. I see. Yeah, 그러면은 너는 어느 상태인지 좀 다리 좀 보자. 응? 그래. 내가 다른 개한테 허벅지를 물려가지고 많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새끼를 키우고 있는데 항문낭이 지금 부어올랐어요. 막혔어요. 저거 짜주거나 지금 항문장이 골마가지고 나중에 이제 터질 수가 있는데 일단 항생제를 투여를 하겠습니다. 소염지통제 하고요. 아오? 네. 헬로우 저기. 저 블랙키라고 하는 검은 아이는 지금 피부병이 있어요. 군데군데 지금 털이 빠져가지고 보니까 쟤도 이제 풀리 벼룩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가려우니까 그쪽에 긁어가지고 저렇게 될 수 있고요. 또는 저렇게 점점이 나타나는 피부병은 내부 기생충일 경우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새끼도 키우고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내부 구충을 제일 다 해주고 그러고 나서 며칠 동안 한번 경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기분 좋아요. 알았어. 봐. 내가 약 줄게. 좀만 기다려. 약을 소염진통제하고 내부 기생충약을 아이버맥틴을 투여한 약을 지금 먹고 있습니다. 닭을. 그리고 얘는 저쪽 꼬리 쪽에 지금 피부병이 많거든요. 와가지고 외부 기생충약도 피프로닐도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긁어가지고 딱지가 많이 진 상태고 지금 연고를 발라줬습니다. 저기다가 감염되지 않도록 2차 감염 일어나지 않도록 예. 아이, 얘는 와서
약을 더 발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온팩 애들의 영역으로 왔습니다. 애들이 다 외출 중인가? 안 보이네. 다 저쪽에 모여있니? 너는 왜 계속 쫓아오니? 애기 엄마 아주 어린애 같은데 새끼를 낳아 지금. 내일 와서 또 약을 내가 더 처방해 줄게. 여기 온팩 애들이 어디 갔나? 쟤 아니구나. 너 엄치를 해준 애가 안 보이는 것 같아. 얼굴이 좀 하얀색이 많은데. 안녕. 애들 한번 풀러 모을게요. 숨어있던 애들이 다 뛰어나오고 있습니다. 너 많이 컸다 강아지였는데요. 에이 이놈들 영역. 얘가 옴 치료 받았던 애입니다. 지금 저기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짖고 있는 애가. 잘 살고 있네요. 아주 건강하게. 이 아이예요. 이 아이. 에이 알았어. 너 어렸을 때 새끼였을 때 내가 봤었어 너. 어? 몇 개월 전에. 아우. 알았다고. 니들도 약을 줄게. 알았어. 아우. 아? 너 힌디 나이 English please. English. It's Asram. Asram? What is Asram? Asram? Ah, okay. And over there? Yes. 이츠 포 디워밍 프롬 인사이드 오브 바디.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더 두 개 줄 수도 있어. 근데 괜찮아. 이거 두 개 먹어도 큰 부작용은 없는 얘기야. 너 제일 약하게 보이는 애. 너도 또 하나 더 먹어. 그래. 두 발로 수놈 여기까지 보여주는데. 넌 어디서 왔니? 너 빼짝 놀라가 지금. 너는 저쪽 위쪽 팩이니? 왜 안 먹어? 해가지고 집에 있는 애는. 네가 대장이야 여기? 덩치도 크고. 얘가 그 옴에 걸렸던 애입니다. 지금 참 완전히 나았어요. 치료해가지고 건강해졌네. 여기서 눈도 맑아졌고. 반갑다 얘야. 하나 더 먹어. 그렇지. 내가 좀 잘 던져. 너도 먹고. 잘 못 받아 먹어나 왜? 할아버지게. 야, 다 썼다 이제 닭도. 자, 얘들아. 내일 또 보자. 안녕. 어? 루돌프 거기 숨으면 모를 줄 아냐? 꼬리 다 보인다 이놈아. 어? 루돌프 아이고 귀여워. 얘는
수컷인데요. 보통 무리에는 수컷이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저쪽 쿠미코 쪽, 저쪽 가트에 있는 구루바이한테 수컷한테 밀려나가지고 원래는 저쪽 보트 있는 쪽에서 살던 애예요. 근데 물이 차오르니까 그쪽에서 영역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쪽으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지금 여기서 피해 다니면서 지금 살고 있어요. 아, 불쌍한 애죠. 아, 기회를 보면서 이 무리와 저 무리 사이 빈틈을 자리를 잡고 혼자 살아가고 있는 론니독입니다. 얘는 쿠미코팩의 새로 강아지예요. 6개월 전에 되게 작았었는데 다리가 이상한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 치료하려고 하루 종일 이곳저곳 엑스레이 찍으러 돌아다녔던 그때 개가 이렇게 컸습니다. 원래 여기 위에 쪼레팩이라고 3마리의 팩이 있었는데 애들이 사라졌어요. 지금 물이 차올라오면서. 그랬더니 이제 이 녀석은 아직 모르는 신생하다 보니까 남의 팩 영역까지 지금 들어와가지고 어슬렁거리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쪽 팩이에요. 신났어? 신났어요. 신났어요. 아직 애기예요. 장난쳐가려고 고마. 신나죠? 강아지라서 그래요. 여기 우리 팩들 대장. 대장 잘 잤어? 닭 없어, 닭 없어. 나 찡찡대지만 너 애기처럼 찡찡대기 시작했니? 응? 응? 여기 찡찡대, 이놈들아. 자, 더우니까. Hi, good morning. Good morning. How are you? Yeah, fine, fine. 아유, 얘 여기 혹이 생겼네. 나이가 많으시니까 여기 1세대. 이 대장이 아빠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무리에는 소컷이 두 마리인데, 아빠니까 이 대장이 안쪽 타내고 같이 살고 있어요. 또 많이 건강해지신 것 같아요. 저 할아버지도. 지금 땀이 완전히 젖었습니다. 몸이 지금 툭툭 떨어져요. 땀이 몸에서 들어가서 샤워하고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힘듭니다. 아니, 아니, 이거 니들 먹을 거 아니야. 다 먹었어. 아, 그래도 시원하네요. 좀 이따 보자. 여기까지 쫓아왔어요. 저려서 쫓겨났어요. 어르신, 어유, 아직도 근데 뉴페이스 같은데 이 어르신은. 여기. 아, 삐쩍 말랐어. 응? 여기요. 여기 들어오시면 안 되죠. 여기 영업집에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밀고 들어오시면 안 되는 거죠. 네, 짜파티. 딩쿠 와이프. 딩쿠 와이프. 아, 뉴아. 예, 예. 하이. I'm 딩쿠 프렌드. 딩쿠 와이프. 얘는 긁어가지고 주둥이가 이쪽이 완전히 날라, 여기 털이 다 빠지고. 너 아니냐? 조금 그러네. 네. 털이 빠지고 무척 긁었던 것 같아. 이쪽 얼굴 쪽이 다 날라갔죠. 야야, 너 또 왔어? 네? 코빨간 아이 강의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약을 주려고 했는데 치즈 싸서 주니까 안 먹어요. 내일 치킨 사가지고 약을 본격적으로 투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외부 주문 해가지고 더 이상 풀리나 이런 애들 물어가지고 가려워지지는 않을 거예요. 네, 바라나시에 비가 오네요. 처음 봅니다. 바라나시에 비 오는 거. 우리 멍멍이들은 이렇게 비 안 부는 데서 비를 피하고 있습니다.